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매일매일 성장하는 1cm입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이 글에서 당신이 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되게 짧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14살 때 프로 진출력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테니스 천재 제니퍼 카프리아티라는 선수가 있었다. 1990년 이후 화려한 이력을 쌓기 시작한 그녀는 3년 동안 3번이나 그랜드슬램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성적과 자신감은 순식간에 무너져 그뒤 2년 동안 경기에 참가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테니스를 그만두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1994년에는 약물 복용과 좀도둑질로 경찰에 체포되어 팬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왜 그녀는 갑자기 무너진 것일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지만, 사실 1991년 그랜드슬램 대회 준결승에서 모니카 셀레스에게 아슬아슬하게 역전을 당한 후에는 계속 좌절과 망상에 빠져 살았다. 전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경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약 2년간의 공백을 깨고 복귀한 그녀는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견딜 수 없는 압박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기에 임했다. 한 저널리스트는 그녀의 코트 복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그녀가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2001년 그녀는 마침내 호주 오픈에서 마르티니 힝기스를 물리치고 생애 최초로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다. 우리도 이 테니스 스타처럼 자신의 어깨에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경험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 실제든 상상 속에서 된 것이든 간에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제든 상상 속에서 과장된 것이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98년 11월 4일 미국 법무부 장관이자 오랫동안 직업 정치가로 활동해온 스킵 험프리와 세인트폴의 시장 벤츄라가 선거에서 이겨 주지사 사택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자 충격을 받았다. 그다지 승산이 없는 제3당의 후보이며 지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엉뚱하고 기이한 복장으로 유명한 프로레슬러인 그가 부족한 재원을 무릅쓰고 선거 운동에 나서더니 팽팽하던 3파전에서 승리를 거두기에 충분한 37%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도대체 제시 벤츄라가 노련하고 확실했던 두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믿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벤츄라 이 같은 극적인 승리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믿게 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힌트가 될수 있을지는 모른다. 이런 질문은 가끔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들 자신에게 더큰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는 항상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개업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된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곤 했다.
나 자신도 의문을 품은 적이 많았다. 개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결심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게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다. 누구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는 순간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그들이 아무리 의심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번 결정한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강인한 자아 이미지는 우리의 중요한 후원자 역할을 한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놀라운 일을 성취해냄으로써 비평가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회의주의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며 심지어 친한 친구와 가족들을 놀라게 한다. 정말 공경에 처한 경우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우리의 응원석에 없을 때다. 너세니얼 브랜드 박사는 94년 자존감의 여섯 기둥이라는 책에서 자존심을 우리 자신이 얻고 싶은 평판이라고 정의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에서 공상가,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오늘날이라면 주의력 결핍장애 또는 약물치료 진단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성인이 되어서는 동료들로부터 수학에 우둔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의 성공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바르게 살면서 그럴듯한 직업을 구해 희망적인 인생을 설계하고 싶어 싶어하는 전과자의 경우는 어떤가? 그에 대한 평판은 어디에서나 방해물이 되어 그를 가로막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또 현재 상황을 인내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다. 전과자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100% 그런 것은 아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과거의 범죄와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단언하건대 성실한 삶을 살려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벗어나 자아 이미지를 해방시키고 과거와 단절하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평판이 과거 우리가 저지른 실수까지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평판은 우리의 수많은 업적이나 특출한 개성은 관심 없이 넘기는 동시에 사소한 실수에는 유달리 가혹한 평가를 내리도록 한다. 또한 편견으로 과장되기도 한다. 편견은 오랜 시간 노력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 굳이 그런 평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현 단계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다. 미래에 어떤 평판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 다음 격언을 명심해라.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라.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